안녕, 로또. 아빠야. 이제 아빠가 너한테 말 거는 인사 자체가 더 밝아졌지, 그치? 근데 오늘 재밌는 얘기 해줄게. 아빠 옛날에 별명이 갑자기 생각난 적 있어. 늘 그랬던 건 아닌데, 어느 해인가? 아빠 별명이 바보 천치인 적도 있었어. 에? 정말? 응. 말도 안 돼. 무슨? 그치? 응. 그래서, 근데 그것도 금방 몰랐고 몇달 있다 알았다? 그게 아빠가 어디 어학 연수 간 적이 있었는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. 근데 유럽 애들은 영어를 잘하잖아.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지만 수업 시간에 한국 학생들은 말이 없거든. 그 말이 그렇지. 없으면 생각도 없다고 생각해서 애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어. 근데 나중에 아빠 어떻게 한줄 알아? 어떻게 했어요? 아빠가 나중에 학생 회장이 됐어. 싹 엎어버렸지. 멋있다. 로또. 아빠 재밌는 얘기. 아빠가 어릴 때. 엄마한테 혼나서 울고, 엄마가 나한테 장난쳤을 때. 재밌는 추억도 굉장히 많거든? 우리 로또 태어나면. 지금도 얘기해주고, 또한 살, 두 살, 세 살, 네 살. 로또가 커가는 동안 아빠한테 일어났던 재밌는 이야기들. 아름다운 추억들, 또 세상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줄게. 오늘도 엄마랑 건강하게 화이팅!